강릉 시민은 불법 주정차나 도로 보수, 현수막 등의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모두 3만 323건이 접수됐고 그 가운데 교통 관련 민원이 2만 3천여 건으로 7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또 환경은 3,200여 건, 안전은 1,000여 건이었고 기타 1,4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정 업무에 활용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